자, 특강. 특강 내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쌤이 따로따로 끊어서 정리할 거고, 일단, 뭐 한꺼번에 할까?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일단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짧게 나와 있지만, 쌤이 설명하는 걸 조금 봐줘야 돼요. 일단, 배수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수집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배수집합이란 뭐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쌤, 배수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A2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2의 배수의 집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당연히 무한집합이겠죠. 뭐, 3의 배수의 집합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3, 6,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됐나? 그러면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2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뭘까? 공통부분이지. 공통부분이란 말은 2와 3의 공배수에 해당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까? 6의 배수의 집합이 돼버린다고. 맞지?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암기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일단 배수집합에서는 첫 번째, 교집합 형태가 나와요. 자, 배수집합 형태에서 교집합은요, 대빵 쉬워요. 이건 당연히 암기성이 좀 필요하지만, 자, AM 교집합 AN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A의 M 요 자리가 밑에 있는 자리가 M과 N의 최소 공배수예요. 금방 했던 게 뭐였냐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잡으니까 둘다 6의 배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기 때문에 6의 배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 형태는 이게 다예요. 할 만하죠. 맞지? 할 만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집합이에요. 자, 합집합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합집합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보세요. AM. AN. 자, 이게 딱 이렇게 떨어졌다. 하나는 M의 배수고 하나는 N의 배수야. 생각해봐. 이게 좀 규칙적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2의 배수. 뭔지 알죠? 아까? 3의 배수. 뭔지 알죠? 그거 합해버리면 뭐 나와요? 2, 3, 4, 6, 8. 맞나? 9. 뭐 이상하게 규칙이 없이 막 나갑니다. 맞죠? 찾기 힘들다고.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자, 근데 예일 때 다른 조건이 나왔죠. 요거 지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요거라는 말은, 동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쌤이 설명하는 걸로 봅시다. 그러니까, 예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1번. 자, 이렇게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정리 알고 있을 때, 여기 말고 여기 1번 합시다. 1번.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M하고 N은 배수 또는 약수의 관계예요. 배수 또는 약수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자, 배수 또는 약수 관계라 했죠. 이 말은 얘가 만약에 2고 얘로 얘가 만약에 4다. 이렇게 되면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뭐 이런 내용 말고 2, 4, 3, 6, 뭐 2, 12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풀수 있어요. 단, 자, 내가 예로 들었을 때 약수 개념. 그러니까 4하고 이하고 있다. 그럼 누가 약수 개념에 있고 누가 배수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4가 배수라는 게 2의 배수, 맞지? 얘는 4의 약수 개념이잖아, 맞지? 맞나? 그때 이 약수가 되는 놈, 됐나? 약수가 되는 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M은 N의 배수다. 뭐 다른 말로 N은 M의 약수가 되겠죠? 맞죠? 일단 내가 얘기하는 건 작은 숫자 얘기하는 겁니다. 약수 개념 할 때. 됐나?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AM과 AN 있을 때
자, 누가 배수야? M이 배수지. 맞지? 배수분이 큰 것 같지만 작은 겁니다,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문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배수가 더 큰 포함 관계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왜냐?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나가지만,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숫자들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 나와야 돼요. 초반에 실수하는 게 4가 더 크니까 4가 2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은 숫자가 큰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배수 관계로 되는 놈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쌤, 얘는 책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쌤,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요렇게 계산하라는 것보다 요걸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쌤은. 책에서 지금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다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되죠. 합집합인데 배수집합에 대한 합집합을 이용할 때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두 번째, 쌤, 이게요, M과 N이 뭐일 때,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아닐 때도 있어요. 가끔씩 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M과 N이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아닐 때는요, 이러한 형태로 식을 못 풉니다. 못 풀기 때문에 요럴 때는 그냥 정리를 하는데, 뭘 이용해서 정리하냐 하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됐나요? 다시 예로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쌤, 이거 2의 배수와 5의 배수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식을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2의 배수를 다 모아놓고 5의 배수를 다 모아놓아버리면 어떻게 딱 적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배수집합으로. 맞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분배법칙 쓰라고요. 우리 앞에서 했죠, 금방? 얘 한 번, 얘. 그거 뭐 나와요? 또 이렇게 한번 하면요. 이렇게 됩니까? 맞죠? 그러고 중간에 남는 거 뭐 남아요? 합집합이죠. 다시. 그러면 쌤, 얘는 지금 뭐가 돼버려요? 교집합이 돼버립니다. 교집합은 대놓고 알려줬죠. 공식화 쓰라고. 2와 3의 최소공 배수니까 얘는 6의 배수 집합이에요.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쌤이 너무 숫자를 잘못 만들었네. 에이, 쌤, 얘로 든다고? 이렇게 하면, 다시 그대로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2. 뭐 있지? 아, 갑자기 쌤. 아, 쌤, 얘로 갑자기 만들었더니만. 안 맞네. 잠시만요. 쌤이 얘를 갑자기 들어주려 하는데 얘가 안 들어오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그냥 이걸로 봅시다. 쌤이 갑자기 얘를 들으려고 하니까 얘가 생각이 안 나나. 자, 여기 있는 요거예요. 지금. 봐봐. 미안. A, 2, 3. 내가 아까 2, 3, 4 안 적었나? 아까? 뭐 적었나? 자, 봅니다. 2, 3, 4인데 일단 우리는 합집합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이거부터 뭐 하면 돼요? 이거 분배법칙 쓰면 되죠, 이렇게. 맞죠?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이거 맞나요? 분배법칙 썼으니까. 그럼 얘 얼마 돼요?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공 배수가 맞나요? 맞죠? 얘는 교집합이니까 최소공 배수죠. 얼마예요? 10이 나옵니까?
됐나요? 이렇게 풀면 얼마 나온다? 합집합이지. 근데 아까 내가 또 뭐라 했어? 합집합. 쌤, 합집합 계산 못해서 지금 분비없이 썼는데 합집합 또 나왔는데요. 칼 수 있지만 다시 보면 얘는 첫 번째 거예요. 합집합이지만 배수와 약수 관계일 때는 배수와 약수 관계일 때는 포항 관계가 얘 배수 약수 관계 맞죠? 4하고 12는 포항 관계가 작은 놈이 더 큰 덩어리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아 이거 실컷 해봤자 결론적으로는 4의 배수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세 번째, 지금 여긴 없지만 책 다른 밑에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넘네요. 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를 가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 다시 뭐 1번. 자, 배수와 약수 관계가 아닐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 조건이 조건에서 됐어요? 문제 조건에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개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나? 개수를 구하는 걸로 푸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안 배웠어요. 공식화된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만 보면 아는데 말만 이렇게 합시다. 말만. 쌤이 식은 안 적을게요. 원래는 뭐 N 원래 식이 있는데 식을 안 적을게요. 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야.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예로 100이하의 자연수라는 틀이 나왔어요. 이거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개수 구하는 방법만 알죠. N 세어리면 되니까 맞지. 근데 합집합에 대한 개수 구하는 방법 우리가 모르거든요. 지금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뒤쪽에 나오니까 내가 지금 따로 안 적겠다 이 말인데 원래 공식은 있었어요. 지금 잠깐만 그냥 저거 잠깐 보여줄게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합니다. 이건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말로 얘기해봐. 말로. 자, 전체 2의 배수 개수 다 구하고 3의 배수 다 구하니까 더해버리면 끝나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머릿속으로 맞지? 그러면 100가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50가지가 있어요. 3의 배수는 33가지가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83 하면 틀린다고. 왜 틀리냐면 집합은 공통 부분은 한 번만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2하고 3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두 번씩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더 해봤자 똑같은 건 두 번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빼준다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2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와 3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 맞지? 두 개 더한 다음에 공통. 아까 얘기했죠. 배수 집합은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라고. 그러니까 6의 배수의 개수를 빼준다. 그러니까 자, 배수 집합 문제는요. 딱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경우? 첫 번째는 교집합 나왔을 때. 교집합 나왔을 때는 뭐다? 최소 공배수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100% 뭐 그 생각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얘는 뭐예요? 약수와 배수 관계가 아닐 시에, 아니, 약수와 배수가 맞을 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약수와 배수가 관계가 맞을 시에는 약수 쪽이 배수 쪽을 포함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알겠나? 약수 쪽이 배수 쪽을 포함하는 형태가 되고, 세 번째, 약수와 배수 관계가 아닐 때에는 다른 방법 두 가지의 조건이 더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식이 지저분하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푼다. 두 번째, 딱 요렇게만 떨어지면 못 구합니다. 이거 원칙으로. 나도 못 구해요. 두 번째 집, 2의 배수와 3의 배수 합한 거 집합을 적으세요 하면, 나도 일일이 생각하면서 적어야 된다고.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풀거나 또는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 개념 파트고 지금 문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쌤이 안 하지만 유형 문제 정리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리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많아요. 쌤이 지금 약수에 관한 문제는 안 보여줬죠. 약수에 관한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약수에 관한 문제는 좀 반대 개념이 좀 있어요. 그거는 문제 유형으로 보는 게 맞지. 배수 집합에 대한 내용만 좀 익숙해지면 약수에 대한 집합도 금방 이해는 돼요. 지금 쌤이 설명은 안 합니다만 문제 가지고 나올 때는 쌤이 설명해 주겠지만 됐어요. 약수에 대한 것도 얘에 대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
왜냐하면 약수도 배수도 똑같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배수거든요. 그래서 약수는 좀 더 난이도 높다라고 생각돼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은 우리 유형 문제집 갖고 들어갈 때 또 그렇게 한번 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번은 쌤이 얘가 안 들어서 하다가 저걸로 대체했는데 2번 이것도 계속 풀어봅시다. 얘 봐봐. 합집합인데 이거 배수집합이에요, 아니에요? 합집합인데 배수집합이 아니야. 배수와 약수 관계 맞죠? 맞죠? 그러면 배수와 약수 관계일 때는 쌤이 어떻게 해라? 두 개 합한 거는 뭘로 따라간다? 약수 쪽으로 따라갑니다. 당연히 큰 놈이니까요. 자, 교집합. 이것도 바로 할까요? 쌤, 얘는요, 9하고 18이네요. 얘도 배수와 약수 관계예요. 그럼 얘도 약수 쪽으로 따라가요. 결론적으로 지금 애들 둘이는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을 구하라는 거고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최소 음배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18. 18의 배수집합이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정리됐어요?